태영건설의 자본 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5,626억 원. 자산보다 빚이 5천억 원 이상 많은 자본 잠식 상태로 공시됐습니다. 1조 원을 넘던 2022년 말 자본 총계가 1년 만에 약 1조 6천억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자본 잠식이 확인되면서 오늘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외부 감사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의 우발 채무를 모두 주채무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면서 워크아웃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본 잠식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는 날짜를 다음 달 11일에서 한 달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과 채권단 모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자본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제3자의 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지배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영건설의 자본 확충을 위해 SBS가 매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SBS 주식은 하루 전보다 11% 이상 폭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연 4.6% 금리로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입니다. 태영건설이 상환에 실패할 경우 손실은 시중은행이 분담하게 됩니다. 태영건설이 이행해야 될 약속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채권단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부합하는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추가 지원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영그룹이 자산 매각을 마치는 대로 즉시 추가 지원금을 되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태영이 내놓은 매물의 가치입니다. 핵심 자산인 에코비트의 경우 태영 측은 3조 원가량을 기대했지만 현재 시장 가격은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여파로 골프장 두 곳은 매각 대신 유동화를 통해 1,4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은 많은 자산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기가 쉽진 않다. 추가적인 자구 노력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역시 아직 단 한 곳도 처리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2조 원대 최대 사업장인 마곡 원 웨스트의 경우 80% 공사를 완료했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이 필요합니다. PF 대주단은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 당초 연 9.5%의 높은 대출 이자를 제시한 반면 사업단은 선 매입이 완료된 사실상 무위험 사업장이라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이 제시한 각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 마감 기일은 2월 25일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규모는 4천억 원가량입니다. 연 4.6% 이자로 5월말까지 쓸 수 있는 단기 마이너스 대출인데 하도급 업체 결제 대금 등 당장 필요한 태영건설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워크아웃 실사 중인 태영그룹은 윤성민 회장 등 대주주의 지주회사 TY홀딩스 지분 전량과 SBS 지분 38%를 담보로 내놨습니다. 채권단에 제출했던 자구 계획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주시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태영건설이 벌려놓은 PF 사업장은 전국에 59개. 태영의 시공을 계속 맡길지 사업장을 매각해 대출금 일부라도 건질지 결정해야 하는데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입니다. 당초 지난 10일까지 처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아직 한 곳도 방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4월 11일 워크아웃 기업구조 개선안 발표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자금 시장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32회 옛 한라건설 HLDNI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고 연 8.5%의 회사채 700억 원을 모집했지만 어제 마감까지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각 수수료를 노리고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채권을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같은 날 현대백화점이 1,500억 원 모집에 2조 3,600억 원의 주문을 받는 등 최근 회사채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건설업종을 위험업종이라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처럼 채권 매각의 주관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국내 건설사 10곳 중 8곳이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